오늘은 바로 제 스페인어 델레 점수가 나와서 점수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같이 한번 스페인어 델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시험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민망하기도 한게 배운호거든요. 배운호는 이제 여러 스페인어과에서 졸업 요건이나 뭐 기본적으로 스페인어과 친구들은 배운호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어제 배운호 주제에 영상을 찍네 하면서 그럴까 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막 스페인어를 가르쳐 달라 혹은 스페인어 관련해서 공부법 이런 걸못 찍었던 게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선 이제 델레 시험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시험이 어땠는지 시험 후기 그 다음에 공부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만의 네, 공부 어떻게 했는지 하긴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페인어 능력 시험 델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델레는 세르반테스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스페인어 인증 시험으로 전 세계에 공신력이 있는 대표적인 스페인어 자격증입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3번, 유럽어 공통 기준에 따른 아, 오누부터 세, 도스 난이도로 최소 점수가 미달이 되면 불합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델레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한번 따면 계속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째째하게 2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우려먹을 수 있다는 거. 저는 배운호를 받고 난생 처음 봤어요. 시험 응시비는 17만 원이었나? 이것도 다 레벨마다 달라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읽기, 독해, 작문, 스피킹까지 네 가지 파트로 있고요. 그룹보 운호와 그룹보 도스가 있어요. 독해랑 쓰기가 그룹 1이고, 그룹 2는 스피킹이랑 듣기예요. 그래서 그룹 1에서 각각의 점수를 합한 거의 평균이 30점을 넘어야 돼요. 이 30점이 최소 점수고 그룹 도수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데 뭐 어쨌든 그냥 공부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듣기에서 망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스피킹에서 엄청 잘하시면 그 합친 점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5월 24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24, 25, 26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서 봤는데 8월 20일 날 받았거든요. 딱 10일 전에 받았어요. 한 3개월이 걸린 거죠. 성적표 봤는데 3개월. 궁금하지도 않았던 게안될 거니까. 그래서 진짜 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 시험이 8시 몇 분까지 시험장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새벽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잠을 너무 못잔 거예요. 잠을 한 30분 자고 가서 가자마자 이제 독해랑 듣기를 하니까 아예 안 들어오고 눈이 너무 감겨서 듣기에서는 졸았어요. 그래서 진짜 시험 전에 이런 태도로 하는 거 자체가 솔직히 개념이 없는 거긴 한데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망했다. 그냥 이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경험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도전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됐네요. 저 진짜 이 영상을 찍는 거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된줄 알아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룹보 1에서는 31.56으로 즉 1.56점 차이로 그룹보 도스에서는 36.25로 6.25점 더 따서 1점 차이로 안될 뻔했었던 거죠. 그룹 1에서. 시험장 분위기는 뭐 그냥 괜찮았고, 독해부터 시험 후기를, 저만의 생생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독해는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쉬워서 놀랬어요. 스페인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델레 준비반이 있어요. 그 델레 준비반을 3개월 정도 다녔는데, 시험 직전에는 정말 어려운 모의고사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지 이제 시험장 가서 어려운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어려운 걸 풀면서, 독해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꼈을 때 배운호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당연히 스페인어는 기본적으로 다 한다는 전제 하에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독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어로도 이해가 안 가. 역사, 정치, 뭐 철학, 과학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진짜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생각보다 쉽네 라고 하면서 물론 망했지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문법도 되게 괜찮은 쉬운?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장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연습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문제 없을 만한 주제로 나왔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괜찮게 나왔다. 독해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낄 거기 때문에 난이도를 제가 감히 표준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듣기에서는 제일 망했어요. 보니까 진짜 제일 망했네요. 듣기 너무 졸려서 집중력이 또 너무 안 됐는데 집중을 빡 해도 답을 찾을까 말까 한 수준인데 제가 집중도 안 되니까 졸려서 듣기는 스스로를 정말 반성하는 파트였죠. 다음에 스피킹이 진짜 후기를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땠는지 면접관님들마다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엄청 무서우신?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아예 관심이 없는 면접관님도 있고 괜찮은 면접관님도 있대요. 그래서 그건 정말 복불복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학원에서 그리고 실제 보신 분들께서 면접관 중에서 아예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그냥 쳐다만 보거나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 여기까지 말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답할게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관님들께서 정말 복불복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thank god gracias a Dios 너무 다행히도 면접관님께서 정말 angel 한 분은 한국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국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스페인어를 하셨고 뒷자리에서 현지인께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한 분이랑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뒤에서는 채점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떤 테마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주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설명도 그 면접관께서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긴장이 일단 다 풀렸고 스피킹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여러 한 세 명끼리 어떤 방에 들어가요.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관련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적고 선택하고 이런 거를 좀 거치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대기를 해서 한 명씩 이제 들어가거든요. 방에 주제는 진짜 괜찮은 거 나왔어요. 진짜 뭐 아예 당황하지 않을 만한 현실 세계에서 제가 그런 걸 선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스피킹 하면서 느낀 게 정말 그 즉각적인 뻥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순발력.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더라도 그만큼의 능력을 지녔더라도 생각이 안 나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팩트를 안 말해도 돼요.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뭐 그 추임새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서 정적이 없도록 하는 게 되게 분위기상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스피킹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고 보통 1년 스페인 현지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오면은 배우노를 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예 거의 무인 상태에서 스페인을 갔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스피킹 한 게 있으니까 스피킹에서는 그냥 따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간다고 해서 다 배우노를 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스피킹 학원은 또 따로 끊어서 공부를 했거든요. 두 달? 근데 두 달인가 세 달인가? 근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즉 한 달에 네 번 원어민이랑 그것도 다른 클래스메이트들 다 있는데 몇 마디 한다고 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혼자 많이 연습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생활에서 얻은 그 스피킹 실력이랑 자격증을 준비하는 스피킹 시험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나오는 질문들, 내가 해야 되는 요령들, 그리고 그 스피킹도 파트가 있거든요. 그림을 보고 묘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역할극도 있고요. 스페인에 아예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거여서 현지에 가서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스페인어 자격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스피킹 면에서 진짜 느꼈어요. 저는 스피킹을 한총 개수로 하면 막 빼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몇번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마디 안 했어요, 진짜. 학원 가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현지에 가신 분들은 현지에서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이건 아마 잠정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카르 팩트 같아요. 스페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보면 조금 더 까다롭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지에서 보고 한국에서 성적표를 받으려면 제 아는 친구는 6개월을 기다렸대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봤는데 성적표 받는 데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그래서 좀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공부법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원이 대표적으로 펠리스 학원인데 제가 펠리스 학원을 다녔거든요. 진짜 학원을 홍보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 제가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펠리스 스페인어 학원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진짜 제가 학원 이거 합격하고 합격 수기 써달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쓰고 싶은 게 시간이 끝나도 정말 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쉬지를 않으세요. 항상 학생들 이제 공부를 정말 빡빡하게 그래서 수강료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1분 1초를 아껴서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학생들 컨디션 조절도 되게 잘해주시고 상술 같은 느낌이 진짜 안 드는 학원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요. 펠리스 학원 선생님 덕분에 솔직히 정말 공부 안 했는데도 합격을 한것 같아요. 진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DM으로 한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갑자기 제 인생에 스페인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갑자기 스페인으로 가게 된 거고 저는 스페인어과도 아니거든요. 시험 준비를 안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고 이 벨레? 델레는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페인에 갔다 왔고, 또 스페인어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냥 한번 떠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자격증까지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스페인 교환학생으로 영상을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교환학생 얘기는 한정적이니까 어쨌든 교환학생 계속 DM으로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질문해 주시고 하셔서 스페인어나 교환학생 얘기도 계속해서 할까? 저는 이제 다녀온 지 1년 됐거든요, 딱. 그래서 1년 다녀왔는데 뭔가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컨텐츠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 거는 이제 그쪽이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gracias, adiós.